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많은 노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급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 넘는 차량이 운행 금지되는 5등급으로 분류됐는데 2008년 말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타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2005년 유로4 규제 도입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 차량입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로4 규제 적용이 일부 유예되면서 이 기간에 생산된 경유차 중에도 80만 대는 5등급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에 산 차는 단순히 차종과 연식만으로는 몇 등급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 보닛 안쪽에 적혀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겁니다.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두 가지 배출량을 합친 값이 킬로그램당 0.56g을 초과하면 5등급 차량입니다. 표지판에 다섯 가지 물질의 배출량이 적혀 있는데 이 중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한 값만 기준으로 합니다. 환경부가 전체 등록 차량을 분류한 결과 전국 2,300만 대 가운데 11%가 넘는 269만 대가 5등급으로 확정됐고 이 중 수도권 차량은 97만 대입니다. DPF 부착이라든가 이런 그 적응 조치를 한 차량들도 운행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이들 차량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 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내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드는 중이어서 실제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